오토헤럴드 등호 김웅기 기자, 프랑스 르노 자동차가 보급형 전기차 브랜드 앰페어, 앰피어 출범을 통해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에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트윙고 전기차 버전을 새롭게 공개했다. 오토헤럴드 등호 김웅기 기자, 프랑스 르노 자동차가 보급형 전기차 브랜드 앰페어, 앰피어 출범을 통해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에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트윙고 전기차 버전을 새롭게 공개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르노는 투자자의 날을 맞아 향후 브랜드 전략을 공개하며 트윙고 전기차 콘셉트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르노그룹 CEO 루카 데 메오, 루카 더 메오는 전기 트윙고는 평균적으로 유럽에서 소형 SUV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의 절반을 사용하고 유럽의 평균적인 자동차보다 도로 공간을 20% 적게 차지한다라며 우리는 최종 설계 승인부터 생산 시작까지 2년이라는 기록적 시간 단축을 통해 중국의 속도에 맞춰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현지에서 가장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 가격이 25,000유로에 형성된 만큼 이를 고려한 결정이다. 트윙고 전기차 버전은 내년 초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 최종 양산형 버전이 공개될 예정이며 완전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약 400km로 전망된다. 트윙고 전기차 버전은 내년 초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 최종 양산형 버전이 공개될 예정이며 완전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약 400km로 전망된다. 르노 측은 해당 차량이 100km 당 10kWh의 전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르노는 이날 발표를 통해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 또한 소개했다. 하나는 르노 5 크기의 도심 해치백용 앰프 스몰과 메간 6 크기 차량에 사용될 앰프 리디엄 2종이다. 현지 언론은 암페어의 신규 전기차는 르노 5보다 작은 크기로 슬로베니아에서 생산될 계획이며 2026년 본격 판매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르노는 암페어를 통해 2030년까지 6대의 순수 전기차를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지난해 파리 모터쇼를 통해 사이버 트로피 콘셉트를 선보였다.